소련은 최초이자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인과 동시에 공산주의 진영의 맹주였습니다. 미국과 끊임없이 경쟁을 벌여서 일명 냉전이라는 시대를 만들었었죠. 소련의 위상은 정말로 대단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대폭발 사건의 복구 비용과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소련은 점차 하향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8월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이 되고 그 뒤를 이을 옐친 대통령이 벨로베즈스카야 숲에서 벨로베즈스카야 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소련 구성국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이 되었죠. 이렇게 1922년에 탄생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은 약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후폭풍을 발생시킵니다. 기존의 소련 구성국이었던 발트 3국이나 중앙아시아들은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경험하였고 현재까지도 중진국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소련에게 지원을 받았던 소련의 위성국들인 몽골이나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 혼란이 상당해졌고 빈곤층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니 오히려 경제가 한동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니 경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1980년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소련의 붕괴는 북한 경제의 종말을 의미했는데요. 더불어서 김일성의 사망과 이로 인한 국가인정의 일시적 마비, 원조국의 부재는 곧 국가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발생되는데 이는 그대로 북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 북한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군대까지 모두 다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죠. 이명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이 대기근은 탈북자로 급속도로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실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한 가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이때는 김영삼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국가정보원에서 온 보고서를 보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내의 정치적 갈등과 민중 봉기로 인해서 붕괴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즉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아래에는 짤막하게 한 문단이 적혀있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내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글이었죠. 매우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북부를 그대로 중국이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지역 점령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때 비밀리에 만들어진 충무 3309천 계획이었죠.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군부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섬세하게 계획을 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한미연합군의 선제 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공세 행보였죠. 즉 쉽게 말해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국군이 휴전선을 뚫고 북진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북한 내 고난의 행군을 보고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의 역량 강화와 정치적 팽창을 위한 목적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자유진영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중국은 국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중요한 완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해야지 태평양으로 나가기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이곳을 점령하거나 확보해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발생 중인 고난의 행군을 보며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되어 북한 지역 전부를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일명 병아리 계획이라는 북한 분할 점령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남한보다 더 빨리 평양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갈게하게 분열시킨다는 내용의 계획이었죠.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만주의 중국군인 북부정구를 전부 정량화 조치하고 평양을 보다 빠르게 점령할 계획까지 짜게 됩니다. 이곳에서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진행됩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진행했죠.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한 개발이었죠. 그리고 훗날 협상을 위한 카드로도 쓰이기 위해 핵개발을 진행 중이었죠. 1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TNT 약 0.8킬로톤으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북한의 핵시설을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죠.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안보 위기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1세기를 맞이하고 2011년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가까스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허나 피해가 너무 컸죠. 3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북한의 인민들과 일부 북한 보수 세력들이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2011년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영향으로 김정일은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게 견제를 받아야 했고 제대로 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전용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를 제대로 지명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 정계는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알력 다툼이 이어지는데요. 그로 인해 평양에서는 빠르게 세력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1995년부터 김정일에게 반기를 들었던 북한 보수 군부 세력과 중국에게 지원을 받던 장성택 세력으로 빠르게 나뉘기 시작했죠. 김정일이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 이들은 김정일의 죽음을 비밀로 한 뒤 서로 협의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결렬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때 당시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 이 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북한의 국지도발을 대비해 전군 비상경계태세와 경찰의 가포비상 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때 만들어졌던 충무 3309청 계획을 다시 꺼냅니다. 장성택 세력은 김정일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북한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100%라고 보고 중국 내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전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인 장성택 세력을 이용하여 보수 군부 세력을 도발하여 내전을 일으키게끔 하죠. 80집단군과 78집단군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경량화된 부대였습니다. 90년대 때 짜여진 병아리 계획의 일환이었죠. 이들의 임무는 빠르게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를 지나 평양을 점령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던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죠. 압록강과 두만강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위성인 KH-14 군사위성이 만주의 중국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합니다. 미국 CIA와 NSA가 이를 놓칠 리가 없었죠. 훈련 중이 아닌데도 압록강과 두만강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포착한 미국은 중국이 왜 이러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전군 비상경계령을 선포한 것을 보고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과 중국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장성택 세력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수 군부 세력을 정권 내에서 추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평양 경비사령부와 당 군사위원회 보수 군부 세력 요인들을 강제 해임시키죠. 보수 군부 세력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보수 군부 세력은 이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군사 대립으로 번지게 되죠. 이미 실제로 북한에서는 크고 작은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정치장교와 보위장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런 내전과 쿠데타에 북한군이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였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극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고 국론이 두 개로 완전히 분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성택의 평양경비사령부와 당 군사위원회의 주요 요인 해임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보수 군부 세력과 장성택의 친중 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죠. 최고 지도자 결정에 대한 회의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장성택의 친중 세력은 아무런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는 보수 군부 세력을 보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죠. 모든 야전군 사령관을 바꾸고 장성택 자신이 실권자가 되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자 보수 군부 세력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죠. 즉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남포와 해주에 위치한 상군단과 사군단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자 평양에서 북한 호위사령부와 교전이 발생된 것이었죠. 이곳은 중국과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적경지대입니다. 중국군이 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압록강을 보아하려던 찰나에 확성기에서 중국군의 무단월경 시 발포하겠다는 경고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중국군은 이를 무시하고 도하했고 곧 양측 간의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광복 이래 북한과 중국이 전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최초였죠.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넌 사실을 확인합니다. 중국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죠. 미국 7함대는 즉각적으로 부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국에 전달해주어 한국도 빠르게 이 급변사태를 개입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국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되었고 북한의 중국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핵시설이 북한 반란군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립니다. 그리고 이 급변사태에 개입할 것을 전세계에 알리죠. 한국과 일본, 서방세계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비난을 하며 중국의 퇴거를 요구하지만 중국은 무시로 답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평양에서 전투가 발생되었다는 보고였죠. 그리고 중국군이 급변사태에 개입했다는 보고도 함께합니다. 평양에서 전투가 발생된 것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과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소식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비밀로 굳혀졌던 북한의 실상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되고 중국군의 움직임이 확인되자 국군은 12월 25일 자정을 기해 데프콘을 2단계로 격상하고 충무 3,309,000 계획을 발동시킵니다. 중국군보다 빨리 평양을 점령했어야 했죠.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충무 3,309,000 계획을 발동시키자 즉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지휘권이 인계되었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전시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DMZ입니다. 제7기동군단의 휴전선을 뚫고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7기동군단은 다른 군단들과는 달리 북쪽으로 진격하는 유일한 군단이었습니다. 훈련도 대부분 기동전에 관한 것이었죠.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육군 부대 중 전투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석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기동군단을 선두로 대한민국의 국군이 평양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중국군보다 더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의 모든 군부 세력들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막중한 임무였죠.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